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걸 이 말씀 가지고 소명받은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2020년 여원교회 섬길청지기들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원했던 직분을 맡은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고 전혀 생소한 그런 직분을 맡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명 의식과 감사 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이 소명 의식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직분을 주셨다. 내게 현장을 주셨다. 이것에 감사하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지난주일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직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이 기도를 드렸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직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어떤 직분을 주셨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은 너무 엄청난 영광이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처럼 평신도 시절에 청지기 직분을 연말에 받으면 딱 연초가 딱 되면 1월 1일부터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해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모질해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게 담대함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3일간 일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보고 금식 기도하라 그말 아닙니다. 금식도 안 하겠지만은 금식 기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직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을 하나님 주셨는데 불평을 한다. 그 사람은 세상적인 직분을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 안한 사람이. 하나님 들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직분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내게 주신 직분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보고 이 정말 직분 감당에 대한 영적 기준을 스스로 세워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복음의 유익을 위한, 복음이 얼마나 유익이 되겠나? 이 교회에 얼마나 유익이 되겠나? 이 복음의 유익을 바쳐야 돼요. 오늘 의료 선교팀들이 왔어요. 이 여러 선교팀들이 와서 이 237 우리 본당 헌당 헌금을 300구좌 이상 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헌금들을 다 모아가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는 오직 선교하는 의료팀이지, 우리가 무슨, 이번에 보니까 독립적으로 이렇게 전문교회로 독립식은 한데, 우리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선교국 안에서 의료선교회, 무슨, 뭐, 당도 싫고, 의료선교회, 어떻게 하든지 예원교회가 있는 그 선교 현장에 의료선교회로 의료선교 팀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내그 말을 들으면서 야 정말 정말로 영적인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뭐 다른 거뭐 이렇게 뭐 필요 없고 의료 선교국 안에서 의료 선교하는 그런 회로 제일 많이 모여요. 사실 현재 전문교회에서 제일 많이 모입니다 거의. 그런데 그런 마음에 그 정말로 복음의 유익이 되는 선교의 유익이 되는 그런 헌신을
하고 싶다는 자세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막 큰 거 바라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뭐 뭔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뭔가 이렇게 막 뭔가 가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그게 전혀 아니고 성교 그냥 우리 성교회 매일 밤 9시 모인대요.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거의 몇 년째 창립하고 지금까지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9시 모인 기도한다. 이야 그 전문가들이 의사 간호사 약사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하나가 안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주관이 있고요 자존심 프라이버시 있어서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다 하나 되었어요. 야 정말 복음 사랑하는 분들이구나.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한 분들이구나. 그거를 오늘 또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요 복음의 유익이 얼마나 되겠냐.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에 얼마나 유익이 되겠나.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요. 다른 이 어떤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공동체 이런 구성원들 이들하고 저절로 하나가 돼요. 원리스가 됩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믿음에 도전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동력이 돼요. 농구 선수 하면 뭐 세계적인 인물이 뭡니까? 마이클 조던이잖아요. 농구계에서는 그냥 뭐 그냥 말로 전설이죠. 전설. 어? 전설적 이정표를 세웠던 이 사람이 마이클 조던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용감하게 행동하라. 세상은 확신 갖고 행동하는 사람을 위해서 길을 비켜준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이 사람 행동했어요. 농구계의 스미스. 용감하게 행동하고 확신 가지고 그 행동하면 쫙 길이 다 열린다. 자, 여러분이 받은 정직이 직분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응답의 통로로 변화와 성장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치유의 통로로 나에게 직분 주셨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 이런 언약적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도전할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산 증인으로 그렇게 설 수가 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 시대적 사명을 바탕으로 하나님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시대의 사명을 이제 가지고 부르셨는데 그래서 이 소명, 부르심, 소명과 사명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뭐요?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영계본의 성도들은 서임 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직분을 통해서 내가 이번 내년 새해 2020년도에 멋진 내 인생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1절을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자, 하나님께서 양을 치던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끄셨습니다. 호렙산은 여러분 시내산으로 알고 있는 산이에요. 시내산, 호렙산 같은 산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시간표는 모세가 애굽에서 뭐예요? 지금 살인 사건을 저질러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후 40년 지났어요. 모세가 40살 때 사고를 쳤는데 지금 도망 와가지고 지금 이 목동생을 한 지가 40년이라 지금 나에게 몇 살이냐? 80세예요. 모세는 출생 후 40년 동안 왕궁에서 그야말로 왕자로 살았어요. 당대 최고 엘리트. 모든 문물을 다 그렇게 겸비한 왕족으로서 그런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삶을 40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생애가 급
특별하게 만드는 장면이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이 모세가 어떤 생각했냐? 이제 내가 나서야 할 때다. 내가 어머니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히브리 민족 정신을 그야말로 내 삶 속에 내게 심어줬기 때문에, 나는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내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저렇게 고생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내가 끄집어내야 되겠다. 나름대로 그렇게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표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바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뭘 해볼 수 있다는 의욕을 앞세웠습니다. 이 인본주의 속에 파묻혔던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이 사건이 탄로가 나가지고 그야말로 이 살인자가 되어서 지명수배를 당합니다. 잡히면 바로 살인당하니까 정치적 상황 속에 이 모세는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정신없이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런 모세 도피 생활이 40년이 흘렸어요. 40년. 길지요. 이 기간에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딸 중에 하나인 십보라와 결혼해가지고 게르솜이라는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게르솜이란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뜻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 본문 1절에 나타난 모세의 삶도 안정된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칩니다. 참 천하의 모세가 말이요, 엄청난 공부를 하고 얼마나 유식합니까? 여러분 아신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잖아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런 실력을 가진 이 모세가 말이요,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양을 쳐. 그것도 양 친단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제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완전히 황량한 사막이에요. 거기는 풀이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사막이에요. 그게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달라 그러니까 이 장인의 양떼를 가지고 수개월 동안 목축을, 이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 목자가 이제 양, 이제 물 있는 곳으로, 풀이 있는 곳을 끌고 다녀야 돼요. 풀이 너무 없기 때문에. 보통 고생이 아니에요. 광야 그냥 자요. 양들하고 자고. 이슬 많이 자고 아침에 또 양들하고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양하고 같이 지내는 거 몇 달을 그렇게 다니다가 그렇게 돌아옵니다. 이 모세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왜 이런 삶을 살게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광야 도피 생활 이면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요. 이 모세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이 무슨 말이냐? 영적 훈련 기간이요. 영적 훈련 기간.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시간표를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모두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이게 연단입니다. 여러분이 고생을 합니까? 인간관계에 얼음을 당하고 있습니까? 갈등하고 있습니까? 시험당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자가 살아서, 자존심이 살아서, 자기 생각이 살아서, 자기 계획이 살아서 막 갈등이 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싸움이 오는 겁니다. 분쟁이 오는 것입니다. 그 다 불편한 이유가 뭐냐? 내가 아직 빨리빨리 살았어. 옛 사람이 살았어. 그것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이게 이 모세가 그냥 몰라 40년 동안 뭐 혈기 등등하고 대단한 삶을 살았는데 그거 깨는데 40년 걸려. 우리 생각할 때는 뭐 길을 볼지 몰라도 하나님 그건 하루가 천년의 하루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요. 그걸 깨를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할 때까지 깨버린 거예요. 그냥 그 40년 동안. 빨리 깨질수록 좋아요. 고생이 끝나는 게 빨리 끝날 수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고생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돈 때문에, 언제까지 질병 때문에, 언제까지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이 갈등 속에 살아야 됩니까? 아직 한참 멀었어요. 아직 한참 멀었다 하나님 말씀. 기도해 보세요. 말씀하신다니까. 너 아직 빨리빨리 살아서 더 죽어야 돼. 모든 일을 나는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한다. 이거 지금 광야 생활이에요. 인생은 광야입니다. 우리 사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자신감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신감. 문자적으로 말하면요. 자신이 있다고 느껴지는 느낌. 무슨 말입니까? 자기 힘을 믿는다가 자신감이에요. 내 힘을 내가, 내 실력 내가 믿는다. 이 자신감이란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굴 믿고 사느냐? 나를 믿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믿고 사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이면 자신감이 아니에요. 주신감이에요. 주신감. 아멘. 자신감 나라는 자에서 주님을 바꾸시라고요. 주신감으로 살아요. 주신감으로. 하나님은 자신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 사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 주신감으로 가득 찬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거 아셔야 돼요. 자, 2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뭐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사실 모세가 광야의 40 삶에서 자기 이름을 들은 적도 아마 굉장한 40년 됐을지도 몰라요. 누가 모세 이름 불렀겠어요? 모세야 모세 자기 이름 부른다고. 자기 이름도 잊어버렸어. 그럼 자기 이름 부른단 말이에요. 독특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을 때에 아주 독특한 광경이 여기 나왔어요. 광야에 흔히 있는 떨기나무, 떨기나무, 그 뭐, 많이 있어요. 그냥.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가 뭐냐? 가시나무예요. 그 조그만한, 우리 키만한, 조그만한 나무인데, 그 나무들이 쭉쭉쭉 있어요. 가끔 이렇게 사막에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얼마나 불 잘 탑니까? 그 바싹말란 거. 근데 불이 확 붙었는데, 아, 이게 불이 타버리면 소르르 쓰러져야 되는데, 불이 타서 확 타시면 소리 안 듣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타지를 안 해.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안 해. 사라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자. 아드 핑크라는 유명한 성경학자가요, 본문의 이 떨기나무를 모세의 모습으로 해석했어요. 사막에 아무렇게나 버림받은 흔하고 흔한 이 가시나무, 이 상태가 지금 모세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시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불꽃이 피어올랐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가시떨기 같은 나무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꺼지지 않고 불을 밝힐 수가 있다. 자, 2020년 청지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이 청지 직분을 맡아서 정말 지금 환경, 내 능력 그거 보고 속으면 안 돼. 난 못해요. 못하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겁없이 대들겠어요. 그거 다 인본주의지.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거지. 다 벌벌 떨어. 전 못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못해요가 끝까지 못해하면 곤란해요. 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 능력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야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하지요. 아무 힘 없지요. 자, 가시 떨기와 같은 모세에게 불꽃이 심어지게 되니까 쓰러지지 않고 계속 불이 붙듯이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을 계속 붙일 수가 있다.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중단 없는 믿음의 도전을 하는 영계 전직분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명의 부르심. 5절 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해 얼굴을 가리매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모세가 다가가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이 고대 사회에 신을 벗어라. 그 말은요, 굉장히 존경의 의미를 말합니다. 신을 벗는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존경 이상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제 모세 마음대로 살아왔던 과거의 삶, 이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벗어, 신발을 벗어라. 완전히 인생을 벗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무능, 과거의 나약함, 과거에 매여 있는 이 모든 상처 다 벗어나라. 신발 벗어라. 다 벗어라. 옛사람을 완전 벗어버려라. 과거에 그 교만했던 거, 과거의 동기, 목적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런 사람은요, 딱 만나면 다릅니다. 입에서 나온 말이 달라요. 향기가 납니다. 특히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나는 너 조상의 하나님이니. 그러면서 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기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언약을 내가 한 말은 성취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한 말 다 성취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를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는 영적 의미예요. 내가 지금부터 내게 한 말 다 성취될 것이니까 믿어라. 그런 의미예요.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이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뭐요? 이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도 알지만은 이 성경이 없는데 모세가 어떻게 알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말이요, 어머니 통해서 다 배운 거요. 모르는 이름을 하나님 갖다 대겠어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이삭이 누군지, 야곱이 누군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지요. 모세가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통해서 언약의 메시지를 받을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쫙 가문을 다 설명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모세가 알고 있는 걸 말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 가슴 속에 뭐요? 어머니로부터 들은 그 메시지가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자, 오늘 요아세를 받은 우리 부모님들, 어려서부터 언약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수없이 말하잖아요. 제가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다고요. 가정에서도 보고 있고 주위에서도 보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언약 심은 사람들하고 다 그 어른 돼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다릅니다. 어려서부터 언약을 심는다. 심겨진 언약은요, 평생 떠나지 않는다. 우리 어른들은요, 여러분 이미 벌써 자녀가 있고 이미 손주가 있는 후손들 있는 분들은 이 가슴이 하늘 가지고 하세요. 하늘 가지고 눈치 보지 마시고 하세요. 욕을 얻어먹더라도 하세요. 심어주세요. 언약을. 이 언약 속에 있어야 된다고. 이 렘넌트 속에 있어야 된다고. 심어주세요. 여러분이요, 뭘 하더라도 꼭 그 언약 속의 약속을 그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그때는 이해 못해도 나중에 나이 들으면 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옛날에 우리 내 밑에 동생이요, 이 신앙생활을 이게 교회를 나갔다가 안 나갔다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한 번씩 가가지고 문을 열고 너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지. 우리 내 밑에 동생 성격이 더러워요. 확 화를 내요. 감히 어머니인데 화를 확 내버려. 그럼 어머니 문 탁 닫고 가버려. 또 와서 문 한 개 확 바로 또 문 탁 닫고. 내 바로 밑에 동생이니까 뭐 나는 뭐 그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와서 문 확 말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확 닫고 가버려. 당신 할 말 해버리니까 문 딱 닫아버려. 그렇게 했는데 크니까 다 신앙생활 잘해. 욕을 하면서 그걸 뭐라 그래요? 영적 싸움이라 그래요. 신앙에 관한해서 싸울 때 영적 싸움, 육신 싸움 아니에요. 그 구분을 분명히 해놓고 해야 돼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도 떠나지 않아요.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공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한 청소년들을 가리켜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그래요. 학교 밖 청소년. 쉽게 설명하면 학교를 다녀야 될 시기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각종 어려움, 탈선할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정부가 지자체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어요. 자,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교회 밖 청소년, 교회 밖 청소년, 언약 밖 청소년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우리 후손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교회 밖 청소년. 교회 나오면 안 돼요. 교회 정도가 아니에요. 언약 밖 청소년. 교회는 나오는데 언약 밖 청소년 또 있다니까. 언약 없어. 언약 안에서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렘넌트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교사 직분의 이 엄청난 중요한 교사들 중요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언약적 한을 가지고 언약적 가슴을 가지고 교사들은 직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노라 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빚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기쁘겠어요. 비록 그야말로 낮아질 대로 낮아졌지만은 80년 전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 언약 드디어 성취하는 시간표에 눈이 번쩍 떴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무것도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냐.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있는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 있던 모세는 자신이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느냐 반문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할 수 없다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인도하겠다. 너가 출애굽한 이후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것만큼 확실한 글이 있어요. 너 지금
이 자리에 있어 너가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확실한 보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 무디는 모세 생애를 3등분해서 재미있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의 자신에 대해서 인식했던 자기 인식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나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다. I am somebody. 나는 굉장한 사람이다. 잘났다. 두 번째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던 시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I am nobody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데 마지막 40년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 지도자로 이 시기의 모세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I am God body.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바디. 이 말은 막연한 친구를 말합니다.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과 아무런 걸림돌이 없이 막 소통되는 그런 관계. I'm God's body. 하나님과 나는 막 통한 친구다. 이런 영적 소통이 사명 감당의 바탕이 되죠. 하나님과 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구말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을 마치 친구처럼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동산 한없이 거리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속삭이면서 주님과 수시로 무시로 정시로 24시 기도하면서 거기 대화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해야지가 아니에요.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우리는 언약 속에 24시 무시로 정시로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며 호흡 있는 자마다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냥 아버지 그냥 대화하면서 사람들하고 만나 얼굴 쳐다보면서 아버지 이 사람하고 무슨 말을 할까요? 이 사람에게 무슨 답을 줄까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아버지가 수시로 무시로 정시로 그렇게 아버지와 이 모세가 이렇게 이런 수위 된 거예요. I am God buddy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너무 친한 친구다. 남은 40년이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홍해 앞에서도 봐라 기다려봐라. 하나님 아버지는 내 친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 봐라. 당당하지요. 자, 이런 소통이 사명 감당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 자,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명한 힘을 주신다. 우리 영계의 성도들 그래서 임마누엘 with oneness 이 축복을 누리면서 생명력 넘치는 그런 재창조의 삶을 사시기를 주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팀 라헤이가 쓴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령과 기질. 우울질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고 담접질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충성의 열매를 맺고 점액질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화평의 열매를 맺고 다혈질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희락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체질과 이 모습과 상관없어요. 어떤 성격이다, 어떤 체질이다, 피가 무슨 행위다, 상관없어요. 성령충만 받으면 끝난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끝난 거예요. 성령충만 안 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못 믿으니까 불평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때로는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데, 절대주권을 못 믿으니까 불평 원망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끝납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행편, 장애물 이것이 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오직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끝이 그래도 하지 마세요. 막 입을 꾸며보게 하나님의 스케일 속에 들어갔어요. 내 스케일 가지고 쫑발이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은 내 스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 모든 성도들, 2019년 마지막 금요일 시간, 이 시간, 이 순간 모든 불신앙 예틀 다 깨버렸어요. 오직 세틀을 가져왔어.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리는 신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무한질주하는 2020년 한 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주문 분 하지 마세요. 주여라고 말할 때는요, 주여 입을 벌리는 것도 아무나 못 벌려요. 성령이 아니면 입도 못 벌리게 사단이 꽉 묶어버려요. 기도도 안 하고 꽉 묶어버려요. 마음도 다 닫아버려요. 주여하는 순간에 더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소명받은 이 모세처럼 하나님이여 내게 주신 이 사명 정말로 하나님이신 이 사명에 감사하실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지프레이 같은 이 가슴덤불 같은 이것도 하나님 쓰신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이 쓰신다. 나도 하나님 쓰신다는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신감이 아니에요. 주신감 주신감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주여 맺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